32강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면은 프로젝트 세카이 등장인물 인상의 월드컵 해가지고 32강 악의 대제 시리즈 미쿠랑 원더쇼 메이커. 왜요? 화질이 많이 안 좋아요? 화질이 많이 안 좋나요? 네,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잠깐만, 확인해보면 되지. 잠깐만 기다려봐요. 화질이 많이 안 좋아요? 화질이 많이 안 좋나요? 내가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돼. 이제 잘 보임. 깜짝 놀랐잖아. 아, 뭔 소리예요. 레닌이 1등이라니. 그럴 리가 없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쿠가 없었으면 프로젝트 세카이가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쿠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류인 사쿠라코하고 악의 대제 시리즈 린. 린이 이렇게 귀엽지 않고 약간 뭐랄까 까칠까칠하게 생겼다. 사쿠라코는 뭔가 좀 이쁘고, 그래도 린이 더 이쁘긴 하니까 기본적으로 린으로 가겠습니다. 원더쇼 루카, 시시노메 아키토. 기본적으로 여성 캐릭터가 좋기 때문에 여성 캐릭터로 가겠습니다. 에무대 레오니드 미쿠, 오토리 에무대. 이건 에무지. 내 최애캐 에무잖아, 에무. 요이샤키 카나데의 시노노메 에나. 네, 카나데가 인지도가 더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멘티스님과 안녕하세요. 그래서 카나데로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가도록 하죠. 자, 시라이시 안데 모모점 렌 있습니다. 네, 아니지. 어떻게 왜 렌이에요? 아니, 렌이 나오자마자 렌이 이걸 제가 안 고르면 나가실 거죠. 네, 체크는 찾기 렌이 좀 아 진짜 오케이 렌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최애특혜가 렌이 아닐 수밖에 없죠. 카이토 대 아키야마 미즈키. 미즈키가 이쁘긴 한데 카이토가 최애캐기도 하고 누구로 할까? 미즈키 같은 경우는 상큼 발랄한 면이 있고 이제는 미운정이라도 뭐 미운정이에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는 거 맞죠? 네, 제 마이크가 좀 이상해가지고 미즈키로 가겠습니다. 디베드 카이토 대 키미시로 루이. 루이가 잘 안 나오는데? 루이. 이거는 루이 팬이었으면 아까 카이토로 골랐기 때문에 루이를 한번 골라주는 게, 네. 아, 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니고 메이코 대 모모점 루카. 루카. 난 핑크가 좋아, 기본적으로. 텐마샤키 대 악의 대제 시리즈 루카. 루카가 많이 나오네. 샤키로 갈까? 샤키 너로 정했다. 백할님 고 안녕하세요. 히나샤토 미노리 대 이로니드 메리코. 미노리가 이쁘지. 지금 이 일러스트만 봤을 때는 미노리가 훨씬 예뻐. 미노리로 가겠습니다. 인형탈 대 이건 루카로 가겠습니다. 카미시로 루이인데 어떻게 키미시로 루이라고 있는 거죠? 죄송해요. 자, 아즈샤와 코난에 대해 니고미쿠 코아네로 가겠습니다. 파이크니코 안녕하세요. 카가미네 린데 히노모리 시즈쿠. 와, 좀 고민되네. 린도 이쁘고 시즈쿠도 이쁜데 누구로 가야 되나? 누구로 가는 게 낫지? 검은콩이 출첵 감사합니다. 네, 린이 그래도 제가 많이 골랐던 캐릭터니까 린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후유 대 린 나왔다. 아, 마후유 이쁜데. 마후유로 가자. 그래.
토우야, 토우야 대 카이토. 토우야도 멋있지. 오늘 왜요? 대 시리 아기 대제 시리즈인하고 아즈사와 코나데. 아 코아네. 코나데는 누구야? 자, 아기 대제 시리즈 렌과 아즈사와 코나데 이쁜 캐릭터로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도 아기 대제 시리즈가 그래도 일러스트가 좀 잘 뽑았기 때문에 메구린의 루카 대 하사나토 미노리. 핑크색 머리를 기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왜 연속이 끊겼죠? 왜 연속이 끊겨요? 몰라요? 연속이 왜 끊겨? 저도 몰라요. 저도 왠지 몰라요. 왜 연속이 왜 끊겼지? 저도 몰라요. 아 그런가? 아침 방송 켰다고 연속이 끊겼다고요? 텐마 사키 대 뭐야? 아침 방송도 못 키는 거야, 오늘? 봐봐. 출첵 해봐요. 7시, 아니요, 7시 이전에 켰죠. 미쿠, 미쿠. 야, 살키가 더 이뻐. 마후유 대 에무, 에무지. 그게 문제였구만. 아, 진짜요? 왜? 근데 그 전날에 아 그 전날에 방송을 안 켰구나. 아 그래요? 야 그러면은 7시에 켜야 되네. 몰랐네. 린으로 가고 제가 잘못했네요. 네. 아 루카가 더 이쁘죠. 램보다 몸모전 램보다 루카가 더 이쁘죠. 이 와중에 이 와중에 렌렌렌 루카 있잖아요. 있어요? 야 그렇구나. 자 루이 대 모모점 루카. 어 루카 방금 있었던 것 같은데. 카나데 대 미즈키. 카나데 제를 고속모드라고 할 수도 있을. 아 알겠습니다. 산돌님 감사합니다. 고바스코님 고아 안녕하세요. 자 요이사키 카나데 대 모노전에. 당연히 카나데지. 그치 당연히 카나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 당연히 카나데가 아니네. 다 2번 가라네. 자 모모점 루카 대 난 에무가 더 좋아. 네 150. 어? 151 뭐야? 자 카가미네 린데 메구리네 루카. 린이 더 이쁘니까 린. 텐마사키 대 린. 텐마사키. 텐마사키 대 오오트리 에무. 누구로 해야 되나? 굿즈도 못 사고. 아 장패든 뭐야? 아 82연 찍을 때 걸린 기간이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난 그런지도 몰랐어. 아니 왜 12시 되면 초기화를 하지 왜 7시 되면 초기화를 하는 거야. 난 5시면은 그래도 초기화 될 줄 알고 그리고 5시 이후에 그래서 운동방송 킨 건데. M으로 갈게요. 야 남매 대결이다. 남매 남 다른 나라 기준이에요? 린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네, 린이 낫지 않아요? 어지러.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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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남친. 쟤네들 보기 싫어요. 린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오늘 가차. 아 그렇구나. 자 마지막입니다. 저는 최애가 M거든요. M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어우렌. 어차피 우승을 낸 렌으로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나 렌보다 M가 더 이쁜데. 렌은 남자잖아. 나도 남자고. 왜 고바예요. 아 아 젠장 고시나리. 그럼 시간 가지 뭐. 어제 시간 많아.
뿌요뿌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뭐냐 약간 화질이 좀 안 좋은 것보다 좋은 예를 가겠습니다. 이쁜 애로 갈 거예요. 야 카방클님 되게 오랜만이다. 아르코전쟁님 캐릭터로 가겠습니다. 시그 대 리렐. 시그는 내가 많이 봤어. 시그로 갈 둘 다 트레스 나와. 아 진짜요? 가지 동자 대 위치. 위치가 더 이쁘기 때문에 라그너스 대 세조. 세조지. 오니온 대 링고. 링고지. 도플갱어 대 치코. 치코? 치코가 누구야? 몰라. 얘로 해. 유레이. 아르르 나자. 얘가 원래 그 뿌요2의 주인공 아니었나? 코끼리 대망 대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아쿠마 대 바로 매치. 좀 이쁜 애로 갈게요. 귀여운 애로. 데몬 대 아리. 데몬은 좀 멋있게 생겼다. 아리는 약간 스페이 요정 약간 그런 느낌이네. 아리로 가겠습니다. 미노타우루스 아미티로 가겠습니다. 오토모 대 도토리 개구리. 얘는 처음 보는데? 도토리 개구리는 누구야? 도토리 개구리는 또 뭐야? 처음 보는데? 램레스 대 이건 좀 고민된다. 둘 다 멋있는 캐릭터잖아. 얘는 원래 기본 캐고 얘는 저기 스테이지를 깨야 나오는 캐릭터고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레니랑 비슷한 캐릭터가 어딨어요? 램네스니 램네스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화질 안 좋은 애는 안 고를 거예요. X 대 크로크. 아 X가 더 멋있긴 한데. 오토모인가? 아 진짜요? 이따 봐야겠구만. 아리 대 카방클. 아리. 마구르도의 위치. 일단 여자 캐릭터로 위주로 골라야지. 아미티 대 램네스. 아, 램네스가 좀 멋지게 생기긴 했어. 램네스로 갈게요. 오토모 대 링고. 오토모가 낫지 않나? 아닌가? 링고인가? 오토모가 렌 닮았다고요? 그런가? 진짜요? 아르르 나자 대 S로 가겠습니다. 그거 알아요? 뭔데요? 세조 대 시그. 세조지. 진짜요? 남자예요? 여자 아니에요? 도플갱어 아르르. 바로메즈 크루크. 바로메즈로 가겠습니다. 아리 대 램네스. 램네스 대 아리. 램네스가 좀 멋지니까 램네스로 가겠습니다. 바로메치 대 도플갱어 아르르. 사람으로 가는 게 낫지. 오토모 대 세조. 오토모가 좀 낫지 않나? 세조도 멋지긴 한데 세조는 기본 캐고 오토모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얘가 지금 이렇게 캐릭터화 돼서 이런 것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눈 달리면은 되게 멋질 거란 말이지. 아니에요. 뭘 램버프예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위치 대 S. 위치 대 S. S로 갈까요? 자, S 대 램네스. 똑같은 2 S인데 램네스. S가 더 좋은데? 같은 초록색이라서 누굴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램네스. 그 다음에 이건 도플갱어 아르르가 더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선택은 오토모 대 도플갱어 아르르. 누구라는 게 좋을까? 아니 연속 출제 관련 이벤하면 80. 아 아니 근데 해외 기준이어가지고 그렇다. 몰랐네. 자 오토모델 MS.
근데 이거 82년 그 뭐니 82년이래. 그거 뭘 새로 설정 못 하나? 아니 어떻게 다 랜 처음 생긴 애가 이기는 건데 생각해볼게. 랜 달면 진짜 랩네스는 약간 루이 빌 라면은 오토모 같은 경우에는 랜 아 뭔 소리예요. 아 오토모는 랜 여기에서 푸세카 캐릭을 만날 줄이야. 뭔가 감동이다. 자 가지고 이 외진 월드컵 하셨나? 어? 이거 본 적 있어요? 미고랭 라면? 이건 라면 아님 스파게티. 그니까 뱅드림 일러. 오케이 이거는 육개장이지. 이거는 이거 틈새라면 대 짜왕. 제가 짜왕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틈새라면이 더 맛있어요? 그렇고 불닭볶음면 대 찰비빔면. 나 찰비빔면이 더 맛있어. 찰비빔면. 팔도 불짬뽕 대 생생 야끼우동. 나 이거 두 개 다 먹어본 적 없는데 먹어보신 분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할게요. 불짬뽕 대 생생우동. 불짬뽕 그래도 봤던 거 먹는 게 낫지 않나? 이건 왜 국물이 없어 보이잖아. 야끼우동이니까 난 국물 있는 게 좋으니까 불닭비빔면 대 짜파게티. 불닭비빔면? 이거 먹어본 적 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짜파게티는 그 사천 짜파게티가 나왔을 때 사천 짜파게티의 맛을 알고 그냥 짜파게티가 맛이 없더라고. 아 간장라면 맛있어. 아 그래요? 열렬한 참깨라면 대 청양 고추라면. 아 이거 좀 고민된다. 둘 다 맛이 없어가지고. 이게 약간 열라면빈인데 열라면에 기름이 좀 있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은 청양고추라면은 약간 좀 맵기만 했어. 그래가지고 느끼 그냥 열라면을 마시는데 참깨라면 갈까? 일단 이걸로 가고 팔도 짜장면 대 갓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마트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 보는데? 갓 비비빔? 참깨 라면을 안 먹었어. 아 그래요? 그래도 봤던 거 그런 게 아니겠지? 기스면 대 스파게티. 이건 스파게티다. 중화 비빔면 대 불닭볶음면. 치즈 불닭볶음. 이거 먹어본 적 없는데 어때요? 악인대치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마 지금 다들 출석체크가 낑겨있을 거예요. 고시나리가 6시 50분에 운동만 섞이는 바람에 아마 여러분들 출석체크가 다 낑겨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불닭 오리지널 파입니다. 진짜요? 근데 난 이거 본 적 없어. 이거는 본 적 있으니까 본 적 있는 걸로 할게요. 육개장 이 육개장은 맛이 없더라. 아까 그 오리지널 육개장은 맛있었는데 육개장은 맛이 없었고 이 쫄면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쫄면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질이라고요? 이게 그 원래 오리지널 육개장보다 맛 없었는데. 산들이님 고아 안녕하세요. 네 오징어 짬뽕 대 리얼치즈. 이거 오징어 짬뽕 오짬이지. 이건 오짬이야. 팔도 비빔면 대 하모니. 이거 드셔본 적나 이거 팔도 비빔면 고르고 싶은데 나는 이거 맛있어요?
난 처음 보는 라면이 굉장히 많아 지금. 네넴띤 가시죠. 네넴띤이 뭐예요? 아 비빔면? 아 괄도대. 네넴띤이야. 김치 대 라면 볶기. 난 이건 김치가 김치 라면이 더 맛있었어. 네 쾌고기 미역국 대. 나 미역국은 먹어본 적 있어. 근데 이거는 먹어본 적 없어. 이거 어때? 맛있어요? 존맛이에요? 대웅동 비빔면 나중에 사 먹어봐야겠다. 자 참깨라면은 좀 별로야. 난 기본적으로 참깨라면은 약간 느끼한맛이 있어가지고. 아 응애 뱅드님이 일러 월드컵.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 비빔면으로 갈게요. 이거는 난 믿고. 이거 이게 더 맛있어. 육개장은 대웅동 대 오짬 이게 맛있다고 했죠. 오짬하고 근데 비빔면이 더 맛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나는 이상하게 참깨가 약간 좀 느끼하다는 약간 그런 편견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 이왕이면 본거 고르는 게 낫겠지? 치즈 불닭볶음면 대 팔도 불짬뽕.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팔도 불짬뽕. 그니까 그래도 불닭볶음면은 본 적 있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찰 비빔면. 이건 찰 비빔면이다. 이거는 이거는 동면이 오랜만이에요. 고아 안녕하세요. 김치 차발면. 열려라 참깨라면 대 팔도 짜장면. 둘 다 본 적이 없는 거지만 내면띠임 빠빠. 열려라 참깨라면 대 이걸로 하자. 그래도 봤던 적 있는 걸로. 틈새라면 대 스파게티. 기본적으로 틈새라면입니다. 자 드디어 육개장. 근데 이 육개장이 맛있나? 나 이 육개장보다는 근데 참깨라면 약간 느끼한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틈새 라면 특징. 틈새라면 대 김치 차라면. 틈새라면이 전 저 육개장은 본 적 없. 아 이 육개장은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가? 틈새가 맛있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배홍동 대 나 이건 이게 맛있다고 하니까 이거. 아 전 거? 이거 이게 맛있단 말. 이게 컵라면의 진리예요 여러분. 이 육개장이 진짜 한번 드셔볼게요. 진짜 컵라면의 진리예요. 모든 컵라면의 원조격입니다. 진짜 와 이건 진짜 맛있어요. 육개장 대 육개장. 난 어떤 경우냐 이거 지금 이거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네 이거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두 개를 다 먹어봤거든요. 이거 제가 지금 라면이 너무 진심이긴 한데 이 육개장이 더 맛있어요. 이 육개장보다 이 육개장이 더 맛있어요. 네 틈새라면 대 틈새라면 질리지. 그쵸 원조가 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는 거는 육개장. 소중한 아이고. 나 이거 행복해. 나 지금 뭔가 월드컵 한 번씩 이렇게 행복한 거는 되게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처음 하지만 이게 더 이쁘다. 야 링코 대 코코로. 기본적으로 안경 얘기는 약간 그거 닮았다. 저기 그 뭐지 해리포터 좀 닮았다. 얘로 가겠습니다. 와 이건 좀 고민된다. 이건 좀 고민된다. 아 진짜요? 야 이건 좀 고민된다. 얘로 하자. 오케이. 아 링코 대 마시로. 얘가 더 이쁘다. 둘 다 이쁜데. 야 누구로 해야 돼 이거? 야 일러스트가 장난이 아니다.
와. 근데 두 명이 한 명보단 두 명이니까 두 명. 네. 코코로 대. 오, 얘 이쁘다. 약간 잠깐 발랄해. 아리사 대 유키나. 어, 유키나. 유키나 가겠습니다. 아야. 어. 네, 나는 이렇게 순수한 것도 좋지만 일단은 이렇게 열광적인 모습이 더 좋기 때문에. 자, 리사 대 카오루. 리사로 가겠습니다. 유키나 대 모카. 유키나. 이거 일러스트 그 뭐냐, 뱅드림 일러스트 그 메인 화면에 한번 있었던 그거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은데. 맞죠? 그쵸, 그쵸, 있었죠. 이거 한섭에, 한섭인지 일섭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막 그 뱅드림 걸즈 팬츠 파티 했을 때 이거 메인 화면에 이렇게 떴었던 거 있었어요. 맞죠? 이걸로 갈게요. 와, 파리 오지. 아, 진짜 둘 다 파로야. 아,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누구로 골라야 돼? 아, 진짜 왜요? 아니, 파레오 대 파레오냐고. 파레오 대 다른 샤이었으면 파레오로 골랐을 텐데. 아, 이건 네이밍으로 쭉 좋아해. 파레오 스페셜 버스데이 파레오. 얘는 내가 기억나. 얘는 내가 그 유튜브로도 꾸며꿨었거든. 네. 아, 그래, 생카로 가자. 생카로 가자. 자, 모카 대 록. 록, 록도 있었나? 얘로 가자. 유키나 대 카논. 유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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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키나로 갈게요. 링코 대. 오, 얘 이쁘다. 핑크핑크한 게 아주 이뻐. 카논 대 사요. 사요지. 자, 유키나 대. 나는 그래도 좀 봤던 거, 좀 자주 봤던 걸로 갈 거니까 유키나로 갈게요. 아야 대 링코. 아, 이건 좀 고민된다. 아니, 아까 파리오가 두 명이었을 때가 약간 그랬어. 파리오가 한 명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나오면 파리오를 당연히 골라왔을 텐데, 파리오를 32강에서 두 개를 붙여주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 돌고래님 고아 알겠, 고아 안녕하세요. 다음에 유키나 대 레이야. 유키나. 아야 대 나나미. 출체. 아, 진짜요? 어, 아야 대 누구로 고르냐? 하나는 좀 뭐냐, 상큼 발랄한, 하나는 좀 차갑고 어두운. 그렇지만 이쁜. 차갑고 어두운. 아, 진짜요? 록 대 사요. 사요지. 유키나 대 파레오지. 이건 믿고. 히마리 대 유키나. 핑크가 좋아. 리사 대 링코. 핑크. 남자라면 핑크. 링코. 근데 이건 좀 고민된다. 아무리 핑크가 좋아도 링코 쪽이 좀 더 이쁜 것 같기도 한데. 아, 동경에 넘어. 근데 이런 거 다, 이거 다 모으신 분들 있을라나? 일러스트 다 모으신 분 있을라나? 아, 푸세카 처음에 했었어요. 아, 푸세카 캐릭터로 했구나. 아니요, 야구 안 보죠. 아, 파리오. 오, 큰일 날 뻔했어. 오, 파리오 안 고를 뻔했어 지금. 나나미. 나나미 대. 아, 둘 다 이쁜데. 얘로 가자. 와, 밀러를 이렇게 보니까 야, 진짜 모으고 싶긴 하다. 제발 유키나 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더 봐요. 어쨌든 핑크 남는다니까. 난 파리오야. 자, 마지막
고신다리의 사시미냐 우리 나리꽃분들의 그 좋아하시는 그건가 사심대 본심 사심대 본심 누구로 하지? 전 링코인 아 진짜요? 역시 고스나리 최애캐는 파리오였다고 한다. 다름 시작하기 포가데 히메류. 근데 보면은 남자애들 같아요? 여자애들 같지 않아? 근데 나는 파란색을 히메루 아 히메루 나즈나데 란 난 란이 좋아. 여자애도 한 명 있어 진짜요? 텐마 아니 자 이 봐봐 여자 복장을 하고 여자 포즈를 하는데 남자야. 히메루로 가겠습니다. 케이토 대 나루카미 아라시. 아라시 얘가 더 나은 것 같은데. H 대 나츠메. 우리 토끼한테 너무 아 둘 다 멋지다 진짜. 다시 태어난다면은 진짜 이런 애들처럼 멋지게 태어나고 싶어. 그쵸 남캐라고 하기엔 너무 이쁘게 생겼다니까. 봐봐 누가 이 일러를 보고 남캐로 생각을 하겠어. 여캐로 생각을 하겠지. 봐요. 아 네네 알고 있어요 포켓몬 의인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로 가겠습니다. 오! 하지메! 나왔다! 예지! 하필이면 일러가 되게 이렇게 좋은 오! 멋있게 나왔다. 얘가 약간 저기 그 무사의 느낌이라고 하면은 얘는 약간 그 바둑 두는 그분? 네. 아 진짜요? 얘로 할게요. 뭔가 멋있어보여. 아쿠모 레이. 오 레이 잡고 있는 애 누구예요? 얘 남자 아니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일러스트 이거? 네.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이거 레이로 가야 된다고 이거를? 아 신돌니 코아 안녕하세요. 와타루 대 코가. 얘가 약간 남자 캐릭 같아. 제대로 된 남자 캐릭 같아. 뭔가 되게 늑대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늑대? 자신인 늑대? 하틀러님 고아 안녕하세요. 호불호 음식 뭐? 잠깐만 늑대로 가자. 아도니스 대 토모야. 오 얘는 약간 초보 경찰관? 얘는 뭔가 얘가 더 멋있다. 야 이거 우리 여성분들이 보면은 야 엄청 좋아지겠어 이거. 네 지훈 야 상체 야 이제 각 잡혀있는 거 봐봐. 얘는 누가 봐도 여자 캐릭터인데 왜 남자 캐릭터에 왜 여자 캐릭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다운 게 좋죠. 역시 남자 캐릭터에서는 남자다운 게 좋아요. 얘지 얘는 그 닌자잖아. 그거 닌자 난이니 목표인가요? 비슷해요. 예 고스나리가 몸짱 돼가지고 신호부가 얘 그거 아니야? 저기 분신 쓸 수 있는 애 아니야? 분신 쓸 수 있는 애? 나 분신 쓸 수 있는 애가 기본적으로 마음에 들어. 리치 대 야오 얘는 그쵸 맞죠 맞다니까. 리치로 가겠습니다. 카오르 대 레오. 이건 좀 고민된다. 뭔가 둘 다 남자답게 생겼어. 얘는 약간 궤도 비슷하게. 에? 진짜요? 위험하잖아. 아니 커플 예 커플이라니 궤도. 아 그쵸 아니 오 약간
동물 약간 동물 감각인 게 좀 좋아. 네, 검은콩님. 하지매지. 극한. 아, 진짜요? 어때요? 아도니스 대 리치. 아도니스가 더 멋지 않아요? 오, 진짜요? 깨긴 깼어요? 생고쿠 시노부. 아, 이거 좀 고민된다. 얘는 아, 뭐랄까. 얘는 좀 귀엽긴 한데 얘는 아, 분실스 내고 아, 생각해보니까 렌 닮은 것 같아 지금. 그렇지 않나요? 렌 안 닮았죠? 아, 렌 닮았죠? 뭔 소리예요. 신호부로 가야지 이거는. 아, 하지매 보는 사람 소라로 가겠습니다. 얘가 좀 나은 것 같긴 해. 오, 얘가 좀 멋있다. H 대. 잠깐만, 잠깐, 이렇게 많이 오면은 골순아리가 다 기억을 못해요. 우리 매니저분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저기 정리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라시 대 카오르. 아, 멋있다. 호불호. 아니야, 호불호 월드컵은 아니야. 다음에 저기 포켓몬 의인화 월드컵이 먼저예요. 그것까진 알고 있어. 카오르로 가겠습니다. 란 나기사 대. 아, 얘가 진짜 남자답거든? 코가가. 아, 진짜요? 아, 멋있긴 한데 란은 내가 처음 했던 캐릭터가 란이어가지고. 근데 코가가 더 나 멋지긴 하다. 이거는 아, 솔직히 이건 좀 위험하지 않아? 레이 이 일러는 좀 위험하지 않아요? 공식 커플이라니 말이 안 돼. 아, 나기사라고 좀 불러주세요. 아, 진짜요? 그래도 남자다운 게 좋으니까 얘로. 하지매. 야, 얘는 진짜. 야, 저더 보고 레이한테. 아, 진짜요? 코가. 아, 이건 좀 고민된다. 약간 우아함에 저기 약간 강하게 보이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누구로 할까? 아, 둘 다 멋진데. 얘로 가자. 야, 그러니까 약간 귀여움에 귀여움이랑 약간, 약간이 아니지, 남자다움이랑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건가 이거잖아. 소라 대 지윤. 아, 이게 남자다움이 낫겠지. 아, 남자다움을 강조하게 코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짐에 대 준. 아, 근데 신화지매는 아무리 봐도 여자 캐릭터 같아. 그냥 남자다운 게 좋겠어. 자, 이제 남자다움만 남았어요. 진짜 그 늑대 같은 남자 아니면 인간 같은 남자. 네, 좀 고민된다. 솔직히 그래도 고스나리 이상향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진짜요? 랭킹 보기. 어, 랭킹 보기. 32강. 독침봉 대 타탱. 독침봉은 제가 본 적이 있어. 독침봉 이쁘다. 얘로 가야지. 루카리오 대 루기아. 루기아. 루카리오는 남자 같다. 남자죠? 네. 키보드 소리가 좋네요. 청축인가? 루기아. 헬가 대 달코킨. 달코킨은, 달코킨이 포켓몬이었을 때도 이쁘잖아. 포켓몬이었을 때도 이쁘잖아. 잠깐만요.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열려있냐? 달코키노 가겠습니다. 테오키스 때 이거는 처음 들어본다. 얘도 사람답게 생긴 게 낫겠지. 얘는 약간 로봇처럼 생겼다. 테오키스로 가겠습니다. 브이젤 대 조로아크 처음 들어본다. 이런 포켓몬 어차피 제가 좀 있으면 포켓몬 방송도 할 거기 때문에 브이젤 이쁘다. 얘로 가자. 파치리스 대 심보러. 근데 남자 캐릭터가 이렇게 잘 끌리는 건 처음이다. 얘로 가겠습니다. 파치리스 괜찮다. 그치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 마폭시 라티오스 마폭시? 마폭시가 좀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건 모자이크 한 것 같아. 아니야. 고스나리아. 착한 생각. 종이신도. 근데 얘가 더 낫다. 랑쿨로스 대. 난 얘가 좀 이쁘다. 랑쿨로스는 또 누구야? 랑쿨로스. 얘가 더 이쁘다. 가디안 대. 얘는 본 적 없어. 가디안은 저기 포켓몬이었을 때도 귀엽지 않아요? 귀여웠던 것 같은데 얘로 가겠습니다. 아 진짜요? 망나뇽이 이렇게 날씬했단 말이야? 그치 얘인데 얘는 처음 들어봐. 요가렘 대 나웅 이렇게 귀여웠어? 나웅으로 가자. 아 진짜요? 푸어코 대 호박귀. 얘가 좀 더 이쁜데? 푸어코? 엠페르트 대 미끄레곤. 얘가 좀 더 이쁘긴 하다. 미끄레곤 아 이렇게 나와있네. 거북왕이 EV가 더 이쁘다. 킬리아 대 라이츄. 스타팅 포켓몬이 몇 명 골라. 스타팅 포켓몬도 있었어요? 이거 좀 고민된다. 얘도 이쁘고 얘도 이뻐. 라이츄는 킬리아는 아 얘가 킬리아였구나. 킬리아가 아니고 릴리아였어요? 라이츄는 뭔가 그쵸 킬리아로 가겠습니다. 뭐지 남자가 여성 캐릭터 좋아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미끄레곤 대 달코킨. 아 이거 좀 고민된다. 미끄레곤이 더 이쁘지 않나? 이 의인화 됐을 때 약간 킬리아가 아 그렇구나. 뭔 소리예요. 이 목소리로 여자면은 인생 망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요. 미끄레곤 킬리아 대 메로에타가 더 이쁘지 않아? 이거 원래 포켓몬 좀 보고 싶다. 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랑쿨루스 대 루기아. 둘 다 이쁜데 얘가 좀 키가 큰 약간 저기 뭐냐 성년이라면은 얘는 아까 약간 중고등학생 약간 그런 느낌? 아 진짜요? 랑쿨루스로 가겠습니다. 마폭시 대 푸어코. 솔직히 난 이거는 푸어코로 가고 싶어. 얘가 진화해서 마폭시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진화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귀여움을 진화해가지고 성숙미를 뽐내는. 그러니까 얘는 약간 마도사와 비슷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마폭시가 마도사같이 생겼잖아. 엄마 대 딸. 엄마는 대단한 엄마로 가겠습니다. 가디안 대 테오키스. 가디안 가겠습니다. 가디안 이뻐. 아 진짜요? 피치리스 대 독침봉. 독침봉이 더 이쁘지 않아?
헬프, 충전시켜, 그라이나데 EV. EV가 좀 낫지 않나? EV가 약간 저기 옛날 미소녀 비슷한? 약간 그런 느낌? 아 진짜요? 어 EV로 가겠습니다. 브이젤데 나옹. 아 이쁘다. 와 월드컵 집어치우고 이거 두 개만 보고 싶다. 진짜 이쁘다. 여자인가 이쁜가? 브이젤이 좀 이쁜 것 같아. 마폭시대 미끄레곤. 마폭시대 미끄레곤. 얘가 근데 약간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색깔만 다르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근데 미끄레곤이 지금 원래 형상을 보니까 그 마폭시보다 약간 좀 흉하게 생겨가지고 미끄레곤으로 가겠습니다. 가디안데, 아 이건 좀 고민된다. 가디안도 이쁘고 메로에타도 이쁘다. 근데 메로에타는 무슨 포켓몬이지? 일단 노래 부르는 포켓몬인 것 같긴 한데 약간 저기 푸린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포켓몬 아닐까? 메로에타가 낫지 않나? 독침봉 대 EV, 이거는 EV로 가겠습니다. 아 진짜요? 고르기 잘했구만. 랑쿨루스 대 랑쿨루스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야 되게 은은해가지고 되게 뭐랄까 잘 켰다. 네, 브이젤 어 얘는 좀 귀엽게 생겼다. 뒤에 그 포켓몬이 있네. 브이젤로 가겠습니다. 아 드디어 어려운 것만 남았다. 메로에타 대 미끄레곤. 그래도 행복을 주는 애니까 메로에타는 게 낫지 않나? 브이젤 대 EV. 아 고민된다. 근데 일러를 왜 이렇게 누가 그린 거야? 왜 이렇게 잘 그렸어? 네. EV로 가겠습니다. 메로에타 대 EV. 여러분의 최종 선택은? 고스나이는 언젠가는 행복을 주는 그런 스트리머이고 싶으니까 메로에타로 갈까요? EV가 원래 이제 그 뭐냐 피카츄랑 쌍벽을 이루는 그 뭐시냐 포켓몬인데 메로에타로 갈게요. 자 랭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라가 메로에타가 3등이네. 시스테일도 있어요? 네. 시스테일. 메가디안시라는 게 또 뭐야? 님피아. 오 님피아. 님피아 이쁘지. 춤추게 피카츄도 있네. 가디안. 개굴린자. 개굴린자는 남자처럼 그렸구나. 남자를 그렸구나. 루나리아 처음 본다. 곱창대. 이건 곱창이지. 어 공포감님 주고 싶은 버전님 고아 안녕하세요. 소리는 뒤져보셨어요? 이거 아무 말 안 나요. 이런 하와이안 피자. 피자는 좀 별로야. 이 피자는 좀 별로야. 무슨 맛을 먹는지 모르겠어. 소리는 가겠습니다. 토마토 이거 봤어요? 굴. 제가 원래 해산물을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싫어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처음 보는데. 일단 이걸로 갈게요. 아 소래눈이 그냥 물인데 약간 이상한 물? 하... 둘 다 싫어하는 거 나왔다. 둘 다 싫어하는 거 나왔다. 닭발은 너무 싫고 마라탕은 먹는데 제가 배탈 난 적 있어가지고 닭발은 못 먹고 마라는 배탈 나고. 아 마라로 가겠습니다. 과메기 대 고수. 고수는 약간 신맛이 나고 과메기는 제가 생선 종류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고수로 가겠습니다. 고수날이라니. 가지 대 대자와. 이거 드셔본 적 있으신 분? 이거 진짜 아무 맛도 안 나요.
이거 진짜 안 맞다나. 쫀득쫀득 꽈매기. 풀맛이 시계나. 아 진짜요? 대자바로 가겠습니다. 처음 본 적도 없어. 민초 대 건포도. 그렇지, 건포도보다는 민초가 낫지. 그렇지, 민초가 낫지. 락교 대 오이. 오이. 이건 오이다. 소래 눈 대 마라. 소래 눈 가겠습니다. 나 이거는 믿 겁니다. 고수. 고수지. 민초 대 대자와. 이거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민초는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 아니 괜찮던데? 네, 민초 맛있던데? 오이 대 곱창. 아 진짜요? 오이. 소리는 내 민초면 못 고름. 진짜요? 아니 어떻게 딱 나오냐 어떻게. 네, 아니 민초 대 소래눈 세계의 고민이다. 아 진짜 뭘로 그러지. 소래눈이 민초는 맛있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민초 맛있어요. 기본적으로 먹어봤는데 민초가 맛있어. 사실상 결승전. 오이 대 고수. 고수가 더 낫지 않나. 오이는 약간 신게 좋거든요. 자, 민초 대 고수. 아, 근데 민초지. 민초인가? 논란. 괜찮아요. 고시나리가 논란이 있을 만큼 그렇게 인기 있는 스트리머가 아닙니다. 제가 사먹진 않아요. 사주면 먹는 타입. 민초는 사주면 먹는 타입. 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점심에 이제 사장님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하면은 나오는 꼭 메뉴 중에 고수가 있어요. 아, 민초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민초가 맛있어. 랭킹 보기. 민초가 1등이겠지 딱 봐도. 맞지? 민초가 1등이었어. 이거는 답이 뭔가요? 민초가 1등이었어. 대충 지은 포켓몬 어딜까? 이거 아 야인시대. 그치, 이건 레전드지. 나 이거는 몰라. 네, 이거는 몰라. 이거 야 이거는 심동설이지. 이거는 지동설이고 이건 심동설이면은 심동설 골라야지 당연히. 네, 심동설이지. 심동설이지. 네. 뭐라고는 표준어이다. 고양이 애착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있다. 이걸로 알겠습니다. 지구와 달 사이에 태양계 모든 행성이 들어갈 수 있지만 태양은 들어갈 수 없다. 뭔 소리야? 어, 세계에서 가장 얇은 물질은 스카치 테이프로 만들어냈다. 진짜요? 이걸로. 이거 좀 신기하다.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크다. 아프리카가 더 크구나. 호구는 바둑 용어이다. 진짜요? 아니 호구가 바둑 용어였어? 아 무슨 뜻이지?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운영된 MMORPG는 바람의 나라이다. 이건 알고 있고 우리나라 종이에 돌가루가 들어간다. 이건 몰랐어. 대륙이란 그린란드보다 넓은 섬을 의미한다. 빅파이의 빅은 빅이 아닌 빅토리. 오! 오! 진짜요? 그러네? 나 지금까지 빅인 줄 알았는데 이 빅이 아니었네? 이 빅이 아니고 빅토리의 빅이었구나. 나 이거 처음 알았어. 혼종이란 단어는 스타크래프트를 번역하며 알려졌다. 진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은 테트리스였고 현재는 마인크래프트이다. 오, 마인크래프트 나도 찾는데. 혼종이란 단어. 오, 호랑이는 한자이다. 오, 한자구나.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시험. 그럼 첫 번째는 어디야? 네, 세계에서 첫 번째로 인터넷이 형성된 곳은 어디야? 두 번째가 한국에서 일어났대요. 호랑이는 한자어는 알고 있었고 미국. 아 미국인가요?
시행깻잎을 우리나라에서 먹는다. 평행선을 만날 수 있다. 평행선을 만날 수가 있어요? 평행선을 만날 수 없는 게 평행선이잖아. 오케이. 히틀러는 독일인은 이건 알아. 오스트리아 사람인 거라. 그래서 자기가 오스트리아 사람인 거를 되게 좀 싫어했다는 걸 알고 있어. 히틀러. 스팸메일에 스팸은 햄 스팸.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네. 그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만날 수 있으면 평행근이 아니지. 게임 드만 때는 윈도우 95보다 더 많이 설치했다. 아 진짜? 먼치킨은 우주의 마법사 난쟁. 오! 먼치킨이 우주의 마법사의 난쟁이 이름에서 유래했대요. 윈도우 95보다 많이 설치될 게 게임 둠이래요. 이게 윈도우를 설치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저기 도스? 도스에서 가능했던 게임인 걸로 알고 있어. 네. 그래서 윈도우 이전에 도스 게임이었을 때 둠이 많이 설치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나중에 둠 게임 해봐야겠다. 오! 대나무가 풀이래! 전자로 해서 금, 은, 등, 김금속을 추출할 수 있다. 이건 알아. 오, 대나무는 풀이면 벽과래. 풀이래. 어? 오징어 칩이 아닌 오징어 집이다. 나 오징어 칩으로 읽었는데, 지금까지. 빚은 약 10cm 나갈 수 있다. 오징어 칩인 줄 알았다, 이거. 빛보다 이게 더 소중해. 향료 중에서 희귀한 유해는 형유굴의 토산물이 부른 것이다. 아 토산물, 토사물이야 이게? 게이브 뉴엘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둠을 보고 뛰쳐나와 밸브를 설립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니까 나도 난 깜짝 놀랐어. 미국 회사에 가던 비밀번호는 진짜? 야 이거 충격이네. 예. 한국 김씨의 비율은 약 20%, 나라의 성씨 비율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뭐 어차피 김씨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높긴 하지. 이거는 충격이다. 달에도 지진이 일어난다. 뭐 지진이 일어날 수 있겠죠. 곱등이가 최다. 근데 곱등이 아니야? 곱등이? 아 그랬어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나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코스나에게 그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구와 달 사이엔 태양계의 모든 지구와 달 사이에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태양은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태양이 다른 행성보다 작은데 태양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 태양이 명왕성보다 작지 않아요? 다른 행성보다 다 합친 게 태양인가? 태양이 근데 작잖아. 아닌가? 태양이 가장 큰가? 태양이 가장 작지 않은가? 왜 못 들어가지? 일단 이거 평행선을 만날 수 있다. 이거는 심동선이 진리지. 심동선이 진리지. 달에도 지진이 난다. 나 이거 충격 먹었어. 나 빅이 이빅이 아니었어. 진짜 이빅이 아니었어. 빅토리의 빅이었어. 나 처음 알았어. 아 그래요? 오 새로운 사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거고. 스타크 대나무 풀이면 벽과다. 나 이거 1번은 운석댐이었나? 아 진짜요? 아 잡식신이 고아 안녕하세요. 이거는 오 고양이 액체절.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빅이어가지고 BIG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더 볼 거 없네. 오징어 집. 나 오징어 칩인 줄 알고 지금까지 오징어 칩을 샀는데. 진짜 세계의 빅대결. 심형이지, 심동설이지. 윈도우. 우주보다 오징어 칩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충격 먹었어. 우리나라가 저기
야, 잘 돼 있구나. 인터넷이 진짜 잘 돼 있다는 게 그때 느껴지네. 7편에 등장한다. 심동철이지. 내가 곧 하나니. 내가 곧. 갱나라가 잘 갔어. 아, 진짜요? 아, 심동철 가자. 이거 이게 1등일 것 같아. 랭킹 보면은 신동철이 1등이지. 아니네? 이거네요, 이거. 이거 다 봐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 건 못하는데. 이 노래 좋지. 쇼타임 뮬러. 예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이건 베놈이지. 나나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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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잠시만요. 줄일게요. 너무 크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카이토가 잔인이긴 했는데 목소리가 좋아하긴 하는데 목소리가 아... 노텔로지 노텔로지 이 노래가 좋다. 오신이 고아 안녕하세요. 나는 에코. 이 노래가 좋지. 네네다 네네짱. 솔직히 네네 가겠습니다. 이거는 사심. 이건 사심. 시즈쿠. 이 노래가 호나미로 와이킹다. 난 조용한 노래 좀 싫어. 오케이. 카나데. 네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찌르찌르 찌르찌르 단나나 텐마샤키 시오가 더 좋 내가 왼쪽이 좋다고요?
어, 이 노래 좋아. 그런 정보 필요 없죠. 네. 어, 태호다. 이거는 테마, 이거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네. 내로 가겠습니다. 얘로 갈게요. 해피 할로윈 많이 들어갔는데. 방종곡이라고요? 얘로 가겠습니다. 에코, 에코도, 에코 노래 좋지. 차키 노래가 더 좋다. 차키의 노래가 더 좋아요. 6주년!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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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나중에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노래방에서 다 불러보고 싶은 곡들이다. 아, 이 노래 그 노래구나. 나나는 줄줄 따따따 줄이리라 줄이리라 따따따. 시라나이 시라나이. 이거 남자 파트도 있나? 아, 솔직히 말해서 6주년이 너무 차별이긴 하다. 아, 진짜요? 베놈. 솔직히 난 베놈이야. 태호, 이거 태호인데? 야, 이건 태호다. 솔직히 태호가 넘차벽이긴 하다. 노래방에서 이 노래가 좀 좋긴 하다. 나 오른쪽이 좀 좋은데? 원더홀! 이너지 왼쪽이지.
나나나나나 이 노래가 더 좋긴 하다. 나나나나 이거는 야 이거는 야 세계 대결이다. 태호 대 6주년이다. 이게 샤시짤 결승전 아니겠습니까? 나나나나나나 태호가 더 낫지 않나? 어차피 두 곡 다 부르긴 할 건데 나중에 6주년 그래 6주년 츄르리 츄르리라 츄르리라 따따따 츄르리라 츄르리라 딴딴딴 츄르리라 츄르리라 딴딴딴 아 이 노래가 좀 좋은데? 그치 이 노래가 좀 좋다. 베놈 이건 베놈 아니야? 아 진짜요? 있어요? 어 근데 이게 더 좋은데? 베놈보다 이게 더 좋은데? 네. 아 진짜요? 이건 내내지. 완더호이! 야 어려운 거 걸렸다. 또야! 6주년 또인데? 6주년이 근데 노래방이 없다고요? 이거 6주년 대 6주년이잖아 결국에는. 아니구나 6주년 하나밖에 없었구나. 아 노래방이 있어요? 오케이 언젠간 다 부를 거라서 6주년이 솔직히 넘사긴 하지. 솔직히 6주년이 좀 넘사긴 해. 6주년이 랭킹 보기에 6주년이 1등일 거야. 아니네? 재생 6주년이 밤을 달리는 없네? 아 진짜요? 플래시가 아닌 게 어디야 랜 랜 아 포켓몬 이름이 랜턴이야? 포트데스겔 아 얘보다는 얘가 좀 웃겨긴 했다. 야 나 지금 뿜었다. 날씨마 거부광 솔직히 안돼. 날쌤말에서 유행된 거구나. 날쌤마 거부광. 아니 오른쪽이야 오른쪽. 비나방 카포에라씨. 카포에라씨니까 카포에라야. 비나방 얜 처음 보는데. 아 진짜요? 카포에라 코일 고래의 왕자 고래. 진짜 이름 댕 대충 지었다. 진짜 댕 대충 지었다 진짜. 야 이럴 거면 내지 마든가. 야 코일이니까 코일이고 고래의 왕자니까 고래 왕자. 얘 진짜 엄청 대충 지었다. 기어를 영꽃몬 얘는 처음 본다. 암나이트 아니 포켓몬 이름이 모래성이당이에요? 포켓몬 이름이 모래성이당이에요 이거 진짜?
진짜 댕 대충 지었다. 진짜 보고 그냥 그대로 지은 것 같아. 다 태우는 지네, 다 태우지네. 야, 이거는 솔직히 아 근데 야 장난 아니다. 진짜 대충 지은 거 많다. 두두 머리 두두. 왕개 킹크랩. 킹크랩 얘기하면 좀 안 웃기다. 두두로 가겠습니다. 근육몬 근육몬이니까 근육몬. 형광색 물고기 형광어. 얘로 가겠습니다. 거북손입니다. 거북손. 거북손입니다. 입니다를 일본어로 했어요. 거북손 대시. 야 이거 한국말 이거만 야 너무 샤베기다. 거북손 대시. 야 나 두 번째 볼 거 없어. 야 폭탄공 분불 폴리곤.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는 재미가 없다. 설명이 웃기잖아. 긴돌 롱스톤 비둘기야 밥 먹자 구구구. 아 비둘기야 밥 먹자 구구구구구. 한분어 진짜 한분어야. 기어 기기기어. 부리가큼 왕크부리. 얘 왜 이렇게 웃기긴 겼냐. 네. 아 저기 생긴 건 보고 빵 터졌네. 네. 샹델리에 샹델라 고래왕 고래왕. 아까 걔 아니야. 이걸로 갈게요. 불 파이어 기어 이거는 또 나왔던 거 또 나왔네. 잠 슬리프 대굴대굴 구른다 대구리. 대굴. 야 이거는 진짜 야 이거는 못생긴 포켓몬 고르는 건데. 누구 골라야 되지? 대구리. 아 근데 너무 샤베기긴 했어 방금 전에. 999 고래 왕자 이건 999로 할게요. 몇 번 봐도 웃겨. 부리가 그 왕큼 부리. 이름 진짜 완전 야 댕 대충 지었다 진짜. 야 이건 진짜 뭐 마치 나를 골라달라는 눈빛이잖아. 이거 나 안 고르면 이 부리 가지고 뭐 어떻게 부리 나 왕큰 부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뜻이잖아. 얘 왜 골라. 얘는 어쩔 수 없이 골라야 돼. 눈매가 후레쉬. 프레쉬가 아닌 게 어디야. 랜턴. 포켓몬 이름이 랜턴이야. 프레쉬가 아닌 게 어디냐. 진짜 대전. 설명이 더 웃겨. 프레쉬가 아닌 게 어디야 랜턴. 아 알겠습니다. 아 혈압 올라. 모래성이나. 와 모래성이당. 근데 포켓몬 이름 부른 줄 알고 이름도 모래성이당이잖아. 야 이건 진짜 미쳤다.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가 있냐. 이래 아 이거 진짜 야 진짜 엄청 진짜 대충 지었다. 형광색 물고기 형광어 다 태우는 지네 다 태우지네. 아 이거 좀 안 웃겨. 아 아 숨 막혀. 거북숨 대신 한번 거북숨입니다. 거북숨 대신. 이번 볼 거 없어. 대굴대굴 구른다 대굴이. 이것보다 이거는 한국말로 포켓몬 이름을 지었는데 한 번어야. 힘들어. 웃다가 숨 터지겠네. 카포에라. 머리 두두. 아 나 진짜 이거 둘 중에 하나다. 모래성이당이지 이거는. 와 모래성이당. 이거는 진짜 이거 너무 짜백이다.
999. 아, 나 진짜 물리치가 아닌 게 어디야. 이거는 진짜 이거 사실상 결승전인데. 네. 후레쉬가 아닌 게 어디야. 랜덤 부리가 그만큼 부리야. 나 진짜 나 이것보다 눈매가 네. 야, 왕큼 부리. 야, 왕큼 부리로 가겠습니다. 거북성대. 거북성대 씨야. 모래성인. 야, 나 진짜 이게 야, 진짜 이건 포켓몬도 얼굴하겠다. 아니 디자인, 아니 디자인은 디자인도 대, 근데 디자인도 아니 그 왕큰부리는 그 디자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게 지었는데 모래성이당은 디자인도 완전 대충 지었어. 디자인도 대충이고 얘는 진짜 피해자야. 얘 1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왕큰부리 솔직히 얘를 고르고 싶긴 하지만 모래 얘가 좀 너무 샤베기 때문에 얘를 고르겠습니다. 아 진짜요? 거북쇼인데. 사실 이제 진짜 결승전이죠. 거북쇼입니다. 한 번호일지 한 번호일지 포켓몬도 아닌 게 포켓몬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야, 네, 포켓몬 차라리 모래성몬, 모래성몬이라고 하든지 모래성이다. 진짜 아 이제 모래성이다. 거북쇼인데. 웃기긴 했지만 역시 거북쇼인데 씨가 너무 샤베기이기 때문에 아 진짜 아 랭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모래성이당이 1등일 줄 알았어. P 대 시선. 시선이 좀 무섭긴 해. 질병 대 살인마. 질병이 더 무섭지 않나? 이거는 조우했을 때, 질병은 언제든지 다칠 수 있을 때. 오, 친하님께서 써주셨습니다. 나우토 질병자님. 링크로 제가 들어가진 못하니까 어떤 월드컵인지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뱀 대 인형. 혹시 뱀이 더 무서워. 나 뱀은 실제로 본 적 있어. 인형은 지금 이렇게 생겨서 무서운 것 뿐이지 실제로 얼마나 귀여운 인형이 많은데. 뱀으로 가겠습니다. 악몽 대 모기. 아 솔직히 모기. 아 모기 진짜 싫어. 차임 대 돈 없음. 아... 솔직히 고스나리 차여본 적 없기 때문에 돈 없음 갈게요. 네. 어 게임 프리덤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신 김에 실적 체크. 돈은 있거든요. 네. 날카로운 것 때 발표. 솔직히 날카로운 거 발표는 연습만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외로움 대 나이 드는 거. 나이 드는 거. 외로움은 원래 고스나리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외로움은 참을 수 있는데 나이 드는 것은 못 참습니다. 거의 다 돈 모았어요. 괴물 대 광대. 괴물을 만나본 적 없으니까 광대. 광대도 만나본 적 없긴 한데. 거미 대 치과. 야 이건 좀 애매하다. 거미. 거미. 솔직히 치과. 거미도 무섭긴 한데. 아 솔직히 치과는 무서워. 어른이 돼도 무서운 게 치과죠. 아 나 싫어. 나 그냥 이거 바퀴벌레가 더 싫은데 어둠 갈게요. 네. 아 나 저거 두 번 다시 보기 싫어. 군중 대 귀신. 귀신이 솔직히 더 무섭긴 하지. 우주 대 밀실. 나는 밀실. 밀실은 괜찮아. 근데 우주도 괜찮은데. 밀실은 만약에 밥하고 화장실하고 컴퓨터만 해가지고 방송만 하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밀실에서는 진짜 귀신이 나올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광화나 우주로 하겠습니다. 아 제가 무서운 거잖아. 그럼 밀실로 가야지. 아무것도 없으면은 밀실이 더 무섭지. 불 대 주사. 솔직히 죄송합니다. 네. 고스 얼굴 대 공포. 게임 프리더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패드립을 날리시다니. 주사. 주사가 무서워. 팔로우 하신 분이 닉이 뭐예요? 저기 저기 이거 바꿔주세요. 네. 개대 소시즘.
에코시즘이지. 걔는 귀여워. 가장 이건 죽음. 높은 곳 대 심해. 심해는 안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높은 곳은 어쩌면 올라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높은 곳. 질병 대 날카로운 질병. 어둠 대 치과. 치과지. 돈 없음 대 귀신. 귀신이고. 네, 다 뽑았어. 시선 대 나이 드는 거. 나이 드는 거.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높은 곳 대 에소시즘. 높은 곳. 죽음 대 주사. 근데 주사를 잘못 맞으면 죽잖아요. 그럼 주사가 더 무서운 거 아닌가? 죽음도 이유가 있는데, 네. 주사를 잘못 누르면 죽잖아요. 주사. 뱀 대 모기. 솔직히 모기가 더 무서워. 아, 진짜 잠 못 자겠어, 모기 때문에. 광대 대 밀실, 밀실. 주사 대 나이 드는 거, 나이 드는 거. 그 다음에 귀신 대 높은 곳, 높은 곳. 치과 대 질병. 치과에서 치아 잘못하면 질병 생기지 않나? 그니까 진짜 불지르고 싶어요. 진짜 모기 진짜. 와, 누군데요? 인간 모기가 누군데요? 질병. 그래도 질병이 가장 무서워. 밀실 대 모기. 모기지. 이 밀실 안에서 모기들이 얼마나 들끓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밀실 안에서, 밀실 안에서 사람만 혼자 있는 거지. 모기들은 엄청나게 드글드글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땅바닥에서 누워가지고 잘 때 이 모기들이 윙거리면서 잠 못 자게 하면은 모기가 더 묻겠지. 나이 드는 거, 질병. 근데 질병이 있으면서 나이가 드는 것보다는 그냥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게 더 적절해서 이게 낫습니다. 높은 곳 때 모기, 모기. 모기가 제일 싫어. 모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거잖아, 모기. 모기야. 랭킹 모기. 모기일 거야. 죽음이 가장 높고요. 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배만 하는 메타모.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이거는 뭐가 불쌍한지 모르겠다. 친구 얼음 따라 큐. 잼민이 하나가 나대더니 갑자기 나쁜 놈 된 큐램. 잼민이 하나가 나대더니. 잼민이가 그 지우 아니에요? 지우? 지우. 친구 없는 따라 큐. 솔직히 친구 없는 건 아니다. 트래펄리한테 날려지는 드라곤. 약하다고 버려진 말이야. 8시대 최고의 스타팅. 화석 잘못 맞춘 연구원. 아, 여기가 있네. 입이 여기야? 나 이거 할래. 얘는 좀 억울하겠다. 20년 동안 노동자잖아. 지우 피카츄. 귀중한 포켓몬. 아, 갖고 있는 식물과 함께 먹으면 맛있기 때문에 남획당한대. 노동착취당하는. 노동착취는 안됩니다, 여러분. 제휴된 임금을 줘야 됩니다. 나오자마자 싫어지는 전성형 이동치킨. 나오자마자 싫어지는. 온몸을 개조당한 개노. 아, 온몸을 개조당했어? 치킨이래. 이런 포켓몬이 있었나? 포켓몬 처음 보는데? 경험치. 아, 버터풀이 경험치예요? 그냥? 뭐야, 얘 세지 않아? 그 뭐냐, 저기 스킬 중에 제일 좋은 스킬 있잖아요. 그 무슨 뭐라 그냥 벌레들의 뭐 무슨 댄스 뭐 어쩌고? 아, 럭키. 근데 얘로 하겠습니다. 아, 럭키. 지나는 순간 곧 지금 위에 파. 아, 지나하면 죽는 파라씨. 이건 좀. 아, 이거는, 야, 이거는, 야, 지나하면 죽는데. 형은 이너킹 500원씩이나 주고 샀다. 500원. 하늘비늘 셔틀. 이건 뭔지 모르겠다. 유저들의,
리조트에게 이미지 다 망쳐진 디그다. 물한테도 진. 시커리타 물한테도 진대. 야 이거 솔직히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와 몸짱인데? 야, 아 솔직히 얘도 웃기긴 한데 얘로 가겠습니다. 주인 잘못 만나 맨날 맞는 나옹 반드시 데리러 올게. 네가 이곳 길 지켜줘. 그리고 안 데려왔죠. 그쵸 지우죠. 원래 빌런이 지우잖아요. 네. 얘는 플라이곤. 왜 다들 피카츄만 좋아? 그치 라이츄는 안 좋아하고 왜 피카츄만 좋아하는데 플라이곤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네. 포켓탄한테 꼬리 뜯기는 야돈. 너 야돈의 꼬리에 대해 알고 있니? 소문으로는 맛있다는 것 같. 오 야돈의 꼬리가 맛있대요 여러분. 인기 투표 꼴등 바오키. 귀여운데? 한가리아스 발밑에. 아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1번이죠 블랙킬러님 고 안녕하세요. 부스터 유일왕이었던 거 날 버리지 마. 날 버리지 마라 닌텐도. 진화를 하면 할수록 탈모가. 탈모 솔직히 최대의 난제지. 이거 우리나라 과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유일한 병이 탈모라는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 팔 없는 사람한테 팔 달아줄 수 있고 다리 없는 사람한테 다리를 달아줄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는데 저기 머리가 없는 분한테 머리를 달아주는 건 못한대요 아직까지. 진화를 하고 싶나? 잘라라. 아 자르면 진화하는 거예요? 여자만 진화해요? 진짜요? 말릴 냄새하는데 행주 같은 냄새. 솔직히 야 자르면은 진화를 한대. 제트번드 만들어준다며. 얘 뭐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고. 아 폴리곤 쇼크 이거는 꽤 유명하지. 폴리곤 쇼크는 꽤 유명하지. 말랑이? 맞아. 얘는 아예 극장판 만들었다가 아예 살아. 아 이제 극장판이 아니지. 아 극장판이었나? 원래 에피소드가 있지 않았나? 근데 그 에피소드 방영을 안 해가지고 아예 사라졌던. 무인편 36화. 근데 얘는 짠하다 뭔가. 둘 다 억울하잖아. 이거는 지나면 죽고 얘는 평생 먹는 재미를 위해서 느껴야 돼. 얘는 지나면 죽고 얘는 평생 먹는 재미를 머리에서 느껴야 된다니까. 아니 뇌에서 먹는 걸 느껴야 된다고. 얘가 더 억울하지 않아? 얘는 진화를 안 할 순 없지. 근데 진화를 거부할 수 있지 않나? 예. 야 어떻게 뇌로 먹어가지고 이렇게. 보통 먹으면은 혀에서 이제 신경이 전달돼가지고 뇌에서 맛있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다이렉트야. 그냥 먹으면 바로 뇌에서 바로 전달이 돼. 맛있다 맛없다고. 단번에 진상 월드컵 어떠심? 얘가 더 억울하잖아. 네. 보통 혀에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얘는 바로 뇌로 전달된다니까. CP2원 감사합니다. 친구 없는 딸아 500원. 솔직히 친구 없는 건 좀 슬프긴 하다. 네. 진짜 드릴게 이미 다 망쳐진 티그. 아, 나 진짜. 이거 너무 샤맥이다. 지나가고 싶나 잘나라. 야 나 지금 미치겠네 진짜. 태어나기가 죽을 때까지 겨보면 하는 네타몽. 왜 다들 피카츄만 좋아하는데. 아 그런가? 야돈의 꼬에 대해 알고 있네. 솔직히 이게 더 슬프지 않아?
이제 지우가 지금 몇 살이야? 10살에 모험 시작해가지고 25년, 27년 지난 지금 37인가? 그렇잖아요. 20년이야, 20년. 뭐야, 이거 뭐야? 약하다고 버려진 파일이 Z버전 만들어준다면, 난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어. 27살이에요? 알겠습니다. 경험치를 진화하면서 탈모가, 이건 이게 심하지. 자. 솔직히 둘 다 버려졌잖아. 얘는 희망 고문을 주고 버려진 거고, 얘는 약하다고 버려진 거잖아. 얘는 희망조차 없는 거고, 얘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데, 희망 자체가 없는 거야. 네. 희망 자체가 없는 거. 뭘 골라야 돼? 둘 다 버려진 거야, 지금. 둘 다 버려졌어. 그쵸. 근데 지윈 잘못 만났잖아요, 결국에는. 그치. 그치. 근데 피션2는, 이게 사진들 잘 찍은 게 눈매가 되게 좀 슬퍼 보이지 않아? 예. 네. 맞나요? 진짜요? 아, 파일이 약하다고 욕해요? 진짜요? 진짜 나빴네. 지우렉이네, 진짜. 진짜 지우렉이네. 아, 진짜 누구로 해야 돼? 아, 나 진짜 슬퍼. 둘 다 버려지고, 둘 다 희망 고문이고, 얘는 주워지면서까지도 욕먹고, 얘는 주워지지도 않았고, 네. 아, 젠장. 누구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어느 곳을 고를까요? 아, 솔직히 눈매가 얘를 골라달라는, 얘는 적어도 지우렉이한테 선택은 당했잖아. 간택은 당했잖아. 얘로 하자. 진화로 하고 싶나? 잘나라. 이건 이거다. 솔직히 친구 없는 거는 그래도 먹을 거라든가 이런 걸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아까 설명 다 드렸죠? 예. 이건 1번이야, 무조건. 먹으면 바로 뇌로 느껴지는. 야, 이건 진짜,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거는 진화를 하면 데몬이잖아. 이건 그냥 데몬이잖아. 네. 이거는 이미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진화를 안 하면 어느 정도 선택권이 있는데, 얘는 진화하기도 전에는 그냥 이미 데몬이야. 네. 실제 몸이 너무 좋아. 애니메이션 따지면 사이타마급이야, 사이타마급. 얘는 선택권이 있는데, 얘는 선택권이 없다고. 얘로 해야겠어. 바로 나오네. 솔직히, 너는 그래도 머리숱은 있잖아. 얘는 없어. 얘는 없어. 머리가 너무 반짝거려. 넌 적어도 머리는 있잖아. 날아다닐 수 있잖아. 얘 심지어 땅 밑에서 근육이야. 얘 고를래. 아, 그래도 몰라요. 이건 무조건 얘다. 자, 이제 억울한 두 포켓몬이 남았습니다. 억울한 두 포켓몬이 남았어요, 여러분. 먹으면은 혀로 신경이 전달이 돼서 뇌로 맛있다고 느껴지는 게 아닌, 포켓몬이 아닌, 그냥 먹으면 바로 뇌로 느껴지는 억울한, 입이 억울한 데 달려있는 포켓몬이랑 그냥 애초에 태생이 대머리, 애초에 태생이 대머리랑, 네. 이거 진짜 난제다. 세계의 난제야, 이거는.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오늘 재밌으니까 방송 연장합니다. 디그다도, 어? 그러네? 입이 없네? 어, 그러네? 머리도 없고 입도 없잖아. 얘는 그래도 입은 있잖아. 어? 그럼 나 지금 깨달았어. 그러면 억울한 거 따지면은 얘가 더 억울한 거 아니지? 얘가 더 억울하잖아. 그렇잖아. 얘 뭐 먹어? 얘 뭐 먹어요? 네. 디그다는 뭐 먹어? 뭐 먹고 이렇게 근육, 아니 고스냥이는 잘 먹어도 이렇게 근육이 안 되는데, 얘는 뭘 먹어서 근육, 입도 없는데 어떻게 근육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입도 없는데 어떻게 먹으면 이렇게 근육몬이 되는 거예요? 네. 진짜 레알 근육몬보다 더 근육이 좋잖아. 예. 이렇게. 오케이. 근데 얘는, 아, 젠장. 알레로가 아닌데. 얘로 할게요. 얘가 솔직히 억울하긴 해.
입도 없는데 어떻게 먹으면 이런 랭킹. 얘가 1등일 거야. 아니네? 야, 의외로 순위에 없다. 나 32강 갈게요. 딸기 오이로 민 딸기 오이 민트 레모네이드 딸기 치킨. 솔직히 이거 싫다. 이거 싫은 거 고르는 거죠? 딸기 된장국은 뭐야? 딸기 어우 딸기 된장국. 파란 딸기는 뭐 저기 뭐냐 혼종해가지고 하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어 딸기 된장국 무슨 맛이야? 네. 아 진짜요? 화요일이 고 안녕하세요. 딸기 스파게티 대 딸기 쌀국수. 야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거에다가 넣을 수가 있지? 딸기 스파게티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딸기 계란말이 대 딸기 두리안. 아 두리안 싫어. 일단 딸기보다는 두리안이 싫어. 딸기밥 딸기 누룽지탄. 야 진짜 야 괴생맹출이다 진짜. 진짜요? 오신 김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딸기 스프 대 딸기 된장 버무림. 이게 제일 싫다. 딸기 찹쌀 전 대 딸기 월남쌈. 월남쌈은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찹쌀 전. 아, 억울하신 분이구나. 딸기 참나무 제육볶음 딸기 식초. 식초는 딸기 식초가 있잖아. 딸기 물김치 대 딸기 단팥 초코칩 표보롬. 딸기 단팥 뭔 소리야 이거는. 딸기 단팥 초코칩. 딸기 물김치는 있을 법한데. 딸기 죽 대 딸기 초코. 어우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싫어. 딸기 냉면 대 딸기 버거. 딸기 냉면 같은 경우에는 딸기를 제거하고 먹으면 되지 않나? 딸기 버거는 충분히 있을 법해. 그 상큼한 향기를 내기 위해서 버거에다가 딸기를 넣을 수 있다고 봐 나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괴식으로 따졌을 때는 딸기 냉면이 약간 괴식 같다. 딸기 나물 대 딸기 이거 싫다. 네 말씀하세요. 딸기 만두 가는 게 있어? 이건 딸기 빵 아니야? 군고구마 딸기 치즈 냉동 피자. 상추에서 단맛이 나. 싫어. 딸기 만두 싫다 이거. 아 그래요? 딸기 돈가스 네 딸기 김밥. 야 진짜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 있구나. 딸기 돈가스 딸기 리조또 대 딸기 딸기 까르보니 이거 싫어. 딱 봐도 맛없게 생겼어. 양팔딸기 부추전 대 덜 익은 딸기. 이거는 뭐 안 먹으니까 양팔딸기 부... 야 도대체 이게 어묵탕 가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그 딸기 맛이 어묵탕에 버무려진다고 생각을 해봐. 어우 싫어. 딸기 초콜릿. 아 나 이거 싫어. 딸기 초콜릿 칼국수. 씨. 야 욕 나올 뻔했네. 아 이거는 진짜요? 두 번째 거는 급식으로 나온 적 있다고요? 딸기 된장국. 도대체 어느 발상인 걸까? 딸기 만두, 딸기 빵이라고 생각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뭔가 딸기. 아. 딸기 두리안. 난 두리안이 싫은데 딸기 치킨. 이거 무슨 맛으로 먹어 딸기 치킨은? 치킨인데 딸기 맛이 나는 거잖아. 아 토스트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 치킨. 치킨을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왜 저 뿌려. 진짜요? 두리안 자체가 냄새가 되게 심하잖아. 근데 이거는 좀 기분이 나빠. 맞아 치누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딸기 밥. 야 솔직히 이거 너무 샤벽인데? 네 이거 너무 샤벽인데. 이거 딸기가 구워진 거 아니에요? 어우 괴식을 고르는 거잖아. 네 어우 딸기 찹쌀전에 딸기 냉면.
신호 몰라요. 신호대 치킨 몰라요. 그런 괴식 안 먹습니다. 야, 솔직히 된장국은 말 다 했지. 딸기 치킨. 야, 이거 너무 자백이다. 사실상 결승전 아니야? 딸기 초콜릿 칼국수야. 아니, 칼국수인데 딸기 초콜릿이래. 아니, 딸기 초콜릿이라니까? 칼국수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네. 아니, 아니, 신우님한테 이것도 뭐, 그렇지만, 딸기 초콜릿 칼국수래요. 칼국수에다가 초콜릿하고 딸기를 같이 넣은 거예요. 괴식을 고르는 거야. 네. 뭔 소리예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진짜 어떻게 먹어요? 진짜 이건 어묵탕이시대. 이거는 어묵탕. 와, 이거는 버무려진다고 생각을 해봐. 야. 갈기 까르보나라 떡볶이. 이거 심하다. 진짜 이거 누가 먹냐, 이거는. 아, 진짜요? 아, 진짜 이건 너무 싫다. 딸기 된장국. 이거. 아, 이거지. 야, 이거 진짜. 뭘 골라야 돼? 아, 진짜요? 아니, 그거를 어떻게. 근데 이것도 괴식이고 이것도 괴식인데, 이거는 그래도 딸기 형태가 갖춰져. 아, 근데 이것도 싫은데. 초콜릿 칼국수인데 칼국수에 초콜릿하고 딸기 같이 있는 거잖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딸기 파. 둘 다 괴식인데. 두 개 다 고를 수 없나? 이 사이드 하면 두 개 다 고를 수 없나, 이런 거? 아, 이거를 골라야 되나 이걸로 골라야 되나 모르겠네. 아, 이거다. 그래도 이게 좀 형태가 이상해. 랭킹 보자. 이게 1등일 거야. 딸기 카레가 있었는데 딸기 밥이 2등이야. 딸기 카레가 나온 적은 없으니까. 딸기 롤 샌드위치, 오이 딸기 기름 범벅, 민트 딸기 라면, 딸기 카레. 도대체 무슨 맛이야? 나 이게 공포다. 야, 딸기게 딸기게티가 있어. 하게. 기도. 아니 잠깐만. 편의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한입만 빌런. 한입만 빌런은 뭐야? 그러니까 한입만 먹는다 그 빌런인가? Burn in my soul. 아, 진짜요? 근데 가면라이더도 저도 한입만 빌런은 약간 좀 얄밉다고 하던데. 기도 빌런은 처음 들어봐. 아, 지 인생 얘기한다고. 아, 그 뜻이구나. 난 이게 싫어. 먹고 싶으면 자기가 사 먹던가. 개빌런 대 교환 빌런. 교환? 야, 진짜 별의별. 야, 이거는 교환 빌런이 좀 심했다. 신인 빌런이 있어요? 이불. 근데 이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노숙자분께서 이제 뭐 사시는 그런 거 갖고. 신인 빌런은 뭐야? 신인 빌런이 고른 게 지금 술 같아. 술 같아. 이건 신임이 아니지. 그니까. 의자 빌런데 테이프 동전. 야, 진짜 이거는. 야, 이건 진짜 욕 나오겠다. 야, 이거는 진짜 욕 나오겠다. 의자 빌런 테이프 동전. 이 솔직히 욕 나오겠다. 이거는 부수기 빌런데 밥솥 빌런. 이야. 이건 뭘 가지고 부수면 이렇게 돼? 카나데가 아무리 날꽃 안구 테러 빌런. 야, 밥솥 빌런은 그래도 이게 뒤에는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야, 이건 이걸로 와 있습니다. 비둘기 마스터 빌런. 거래 빌런. 소주 두 개랑 바나나 가지고 오길래 3,800원이라니까 시계와 열매 세 개 호박 연신을 바꾸자. 이거 좀 짜증나죠. 순면 빌런 대 교환 빌런. 교환 물고기로 계산도 안 돼요. 물고기로 계산도 안 돼요, 제발. 야, 너무한다. 두 분 다 너무하긴 한데, 솔직히 교환 빌런이 약간 좀. 그렇죠. 심내림 빌런. 야, 기도 빌런. 야,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맞아요.
지도 빌런. 야. 야, 진짜 편의점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강도 빌런 대 외투 빌런. 이거는 그냥 이제 장난으로 이렇게 해서 봐줄 수 있는데 강도 빌런은 솔직히 좀 아니다. 그러니까 취침 빌런, 돼지바 빌런. 뭐가 간대서 한입 먹음. 이걸로 가죠. 비치 알몬 빌런. 야 진짜 편의점에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진짜. 진짜 알몬 빌런 가야지 이거는. 네. 야 부수기 빌런 대 여장 빌런. 여장은 솔직히 이게 취미 뭐냐 취향 존중 됩니다. 취향 존중 돼요. 야 부수기 빌런은 아무리 봐도 안 된다 이거는. 야. 야. 야,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 편의점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고? 뭐, 그렇죠. 네. 야. 나 이거 처음 봐. 삼겹살 빌런. 나 침묵 빌런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야, 삼겹살을 구워 먹어. 아니, 이때까지 그 알바는 뭐 한 거야? 편의점 아집 아 편의점 알바 아 알바가 만든 거야? 알바가 이렇게 하고 한 거 알바가 이렇게 한 건가 보다. 성역사 빌런 담배 빌런 대 갑 빌런. 갑 빌런은 모르겠고 담배 빌런 이거 안에 이거는 공공장소에서 피는 건 아니지 이거는. 그러니까요. 야. 이거는 그래도 이제 그 뭐냐 저기 뭐죠? 경찰을 부르면은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데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는. 야 아 진짜요? 야 이거는 동전 빌런 갈게요. 이거는 야 알몬 빌런 대 잼미 빌런. 이거는 근데 이제 잼민이 형에서 지금 죄송하긴 한데 초등학생분 뭐 중학생분 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봐. 나는 먹고 정리 잘하고 가면은 상관없잖아. 근데 알몬 빌런 같은 경우에는 아 이분은 그 티셔츠를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셨나 보다. 네 저거 문제가. 네 아 정리 잘합니다. 저러고 정리를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정리를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알몬 빌런 대 테이프 동전 빌런. 야 진짜 편의점 분들 진짜 완전 존경합니다. 진짜 편의점에서 별의별 사람들 진짜 다 만나겠구나. 진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날 거면 편의점을 가라. 편의점에서 알바 한번 하면은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다 라는 게 사실이네요. 야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나 충격이야 나 지금. 야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대단하다. 거래 빌런 솔직히 거래 빌런 가야 돼. 교환 빌런 대 기도 빌런. 이건 교환 빌런 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경찰 부르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교환 빌런은 한입만 빌런 대 취침 빌런. 이거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싫어하신다고. 이걸로 가겠습니다. 강도 빌런 대 부수기 빌런. 블랙킬러는 진짜 정답. 야 제가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행하는 목적이 다양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야 그럴 필요 없네. 편의점 알바하면 되네. 야간 알바 한번 하면은 별의별 사람 다 만나네. 야 편의점 사장님들 진짜 이거 보살이다 보살. 야 진짜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알바분도 대단하고. 야 이건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정리를 하면 괜찮은데 정리를 안 하면 문제가 되고 이거는 야 뭐부터 정리해야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야 동전 빌런 가겠습니다.
삼겹살 빌런 대 담배 빌런. 야 이건 두 개 다 좀 그런데. 그러니까요. 삼겹살 빌런 가겠습니다. 이건 처음 봐. 교환 빌런 대 부수기 빌런. 야 역대급이다. 역대급이다. 교환 빌런 대 부수기 빌런. 이건 이대로 그냥 가가지고 내가 직접 정리를 다 해야 되는 거고, 이 교환 빌런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억지로 하는 걸 거 아니야. 부수기 빌런 가겠습니다. 야 진짜 생은 넓고. 야 이해 안 가는 사람들 진짜 많다. 동전 빌런 대 부수기 부수 빌런 갑니다. 교환 빌런 대 삼겹살 빌런 갑니다. 야 이거는 진짜 생각지도 못한다. 한입만 빌런. 거래 빌런. 한입만 빌런은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 빌런은 좀 힘들 것 같아. 아 진짜요? 부수기 빌런. 야 어쨌든 부수기 빌런 원투겠네. 야 나 이거 진짜 삼겹살 빌런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삼겹살 빌런 갖겠습니다 이거. 야 이거는 진짜. 야 삼겹살 빌런 1등 같아. 부수기 빌런, 싹시리 빌런, 암몬 빌런, 잼민이.